네, 이번 시간에는 베지어 툴바의 이제 다른 버튼들의 기능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거를 그 베지어 툴바는 좀 재밌는 게이 버튼들 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나오는 메뉴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걸 몰라 가지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기능들이 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폴리라인을 볼게요. 폴리라인은 그냥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는 일반 라인하고 비슷합니다. 네, 일반 라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라인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폴리라인이 만들어졌고, 자 폴리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네, 이런 부분 더블 클릭을 하면, 네, 더블 클릭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된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추가된 포인트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자, 그런데 얘가 뭐 익스플로드 커브가 되면, 네, 라인이 나눠져 있죠? 자, 이 라인이 나눠져 있는 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쭉 가보면, 여기 베지어 컨볼트라고 있어요. 바꾼다라는 뜻이죠? 베지어 컨볼트. 여기 보면 폴리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시 폴리라인으로 바뀌어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익스플로드 커브를 한번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디바이더 포 애니메이션 쭉몇 가지 이 커브 종류들이 있죠. 자, 그 커브로 바꿔 볼게요. 베지 컨버트. 자, 이번에는 클래식 베지어 커브. 네, 그랬더니 클래식 베지어 커브로 바뀌죠. 네, 그러면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와서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다시 다른 거, 코너, 아크 코너인데 얘를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네,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애들이 있다.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네, 컨버트 코너를 네, 200으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네, 이렇게 200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안 나온 건 200보다 작아서 그래요. 이게, 이 코너가. 여기가 200이 되면 여기가 꼬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좀 유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여기 챔버라던가 같은 거예요. 네, 이런 애들도 다, 보시면, 라인을 클릭하고, 얘 같은 경우는 폴리 T본이죠. 네. 자주 쓰는 건 아닌데, 보세요. 여기 보면, 네. 이걸 눌러주면, 150으로 할까요? 150. 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좋은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지어 툴바는 아마 가장 유용한 루비 중에 중에 하나일까, 베스트, 뭐, 파이브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용한 루비거든요. 아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한번 쭉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폴리라인 디바이더라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 자, 제가 아크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크를 하나 그리면,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사이드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죠. 에디트에 가서 제가 엔드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그리고 익스플로드 커브 해보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얘를 클릭하고, 자 폴리라인 디바이더 포 애니메이션 제로,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역시 마우스 클릭을 해서 Convert to Polyline Divider for Animation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Accelerate는 가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빨라진다. 여기서는 점점 간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ccelerate를 해주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10이라고 입력하고 뒤끝을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그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조금씩 작아졌다가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커지죠. 자, 수치를 조금 다시 바꿀게요. 다시 마우스 클릭. 네, 여기서 얘를 200으로 만들고 얘를 1000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OK 눌러보면, 네. 자, 그 다음에 눌러보면 익스플로드 커볼게요. 자, 여기는 짧게 점점 네, 크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복사를 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디셀레이트를 하면은 이제 빠른 상태에 있다가 줄어드는 거니까, 감속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네,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네, 반대로 되죠. 얘하고 두 개가 네, 그쵸? 반대로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 이거는 네, 얘는 네, 가다가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다시 느려지는 뭐 이런 커브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능을 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해보면 여기 보면 그 폴리라인 디바이더라고 있어요. 폴리라인 디바이더. 자, 폴리라인 디바이더라는 거는 300이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할게요. Convert. 네, BG Convert. Polyline Divider. 300, OK 눌러주면, 얘를 300 간격으로 다 잘라줘요. 네, 그래서 이게 다 300이에요, 지금. 하나 더 또 있는데, 자, 얘를 폴리라인 그 디바이더가 아니고 세그멘터로 하면 내가 원하는 세그멘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지금 얘를 1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10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기능도 정말 많이 씁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지는 이런 거. 자, 요거는 여기서 봤죠? 네, JHS 파워바의 그 세그멘트 뭐 이런 그 이퀄라이즈 세그멘트 뭐 이런 거. 근데 얘가 좀 오류가 많거든요. 얘가 안 되는 커브들이 있어요. 종종 뭐 커브 실행을 하면 커브가 지워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네, 이 세그멘터랑 디바이더 폴리라인 세그멘트 폴리라인 디바이더를 사용해 보시면
또 결과를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베지어 툴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네, 유니폼 비스플라인, 이게 이제 나오는, 이건 0하고 100이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네, 크게 뭐, 저는 저 커브를 많이 쓰진 않아서, 한번 볼게요. 네, 유니폼 비스플라인을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한번 볼 건데, 자, 우선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convert, 자, 유니폼 비스플라인. 여기서, 한번 10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다시, 자, 얘는, 5로 해볼게요. 5. 거의 10 이상의 숫자는 비슷해가지고, 모양이. 5 정도로 하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 3으로 해볼게요. 뭐, 여기서 한 1, 한 5, 5까지가 좀 모양이 많이 변하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3. 해보면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커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운 커브가 나오는 거고, 5는 이렇게 조금 더 이 원래 그렸던 이 라인에 좀 더 붙어 있고, 3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 있는, 완전히 붙어 있는,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지어 툴바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잘 그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나오는 이 비지어 툴바 이 메뉴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 메뉴를 같이 배우셔야 돼요. 여기 기능이랑 여기 기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해서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특히 컨버트 그냥 그린 라인을 바꿔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폴리라인 세그멘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